저녁 준비 중입니다. 아들이 고기를 먹고 바베큐. 바베큐 조금만 바베큐 며칠에 빠 다 키는 거야? 시원해도 좋다. 그럼 안 닦아 돼요, 괜찮아요? 오케이. 마인드 한 병 따고. 네. 고생하셨어. 네, 잘 살려. 곤란해요. 저녁 준비를 하는 우리 집의 남자들입니다. 아베큐가 큰아들이 굽고, 둘째는 막내는 와인 따고. 아이고, 다 먹지 못할 거네, 한 방에. 많이 먹어. 더 드시지 마시면 돼요. 그냥 먹어. 그릇 하나 해야 먹어. 복잡해. 그릇도 많지 않아. 이거 다 못 먹잖아. 아니, 먹어보자. 이거 하나가 또 먹는 거 있어. 맛있게 이거 갑니다. 그게 맛있을 것 같아. 오케이. 후후. 자, 앉아서 먹읍시다. 오, 점심도 먹고 왔어. 후후. 네네네. 예예. 예. 봐봐, 어때? 근데 돌잔치 이런 것도 먹기 힘든 사람이 아 돌은 뭐 저만 한 거 한 번 돌잔치는 거네 막. 아니 너무 힘든 사람 거지. 옛날에는. 내가 축하받을 일인가. 축하해요. 네. 맛있게 많이 드십사. 아들도 고마워요. 아이고, 며느리 그냥 술 한잔 받으시네요. 고마워. 감사, 감사. 엄마는 뭐, 그냥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? 엄마 없을 것 같아. 아니야, 데리고 나는. 어? 아니, 데리고, 탄천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. 새들도 보여주고, 어? 좀 그런 거 좀 해주고 싶어. 어? 찍어갖고, 내려 보여주고. 왜냐면, 이거, 잉어, 새, 뭐 이런 것들, 어? 그런 것들,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. 이렇게, 이렇게 놓으면은, 거기 가갖고, 숨겨들어갖고, 그게 콜크잖아. 그 면적이 팽창하는 거라서, 비밀이 밀봉이 되는 거야, 그죠? 그럼 산산이가 아, 할머니 재미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. 아이고 그 재미있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되지.